안녕하세요. 타임 줄거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3차 접종이죠. 코로나의 그 방역의 최우선에 있는 분들을 이제 맞춰주는 건데 추가 접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대상자는 이제 면역 저하자, 그 다음에 식구 치료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그다음에 60세 이상 고위험군, 이분들이 이제 부스터샷에 해당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싸움의 그런 상황에서 코비드-19의 그 루트 뿌리죠. 그 진원지가 어디냐? 과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WHO라든가 미국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New Push for COVID-19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 진원지를 밝혀야 의학적으로나 이런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그 헬스, 건강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most 2 years into COVID-19 pandemic. 자, 지금 코비드 상황이 거의 지금 2년을 접어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이 이제 롤아웃이란 말은 이제 론치했다 이런 뜻이에요. 굴러서 밖으로 나가다. 즉, 출시했다. 그러니까 지금 부스터샷 3차 추가 접종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그 델타 릴레이티드 서지, 델타 바이러스가 서지 취소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섭서디, 자,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섭사이드란 말은 가라앉다, 섭이 언더니까 아래로 가라앉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 코로나 그 델타 바이러스 관련 그 폭증이 이제 섭사이드, 가라앉았다는 거죠, 미국에서. 자, 요거하고 발음 헷갈리는데요. 섭사이드가 있고요. 섭서디가 있어요. 강세가 달라요. 섭사이드, 섭서디. 이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할 때 섭서디란 말을 하고, 여기는 동사로서 섭사이드입니다.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요. 섭사이드. 가라앉다. 자, it is still not clear. 근데 정확하게 지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how, 어떻게, where, 언제, 어디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began, 시작됐는가, impacting people,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정확한 진원지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뭐 우한 바이러스라고 맨 처음에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 정확한 출처는 모르죠. 하지만 이제 원인은 그 우한 지역의 배트맨. 그 박쥐에서 왔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죠, 과학자들이. 박쥐 서식지를 자꾸 침해하다 보니까, 박쥐가 이제 날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그 바이러스가 인간이 침입하면서 인간이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에게 전염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환경 파괴죠. 인간이 자꾸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침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노출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요, believe the virus jumped from animal host. 그러니까 프람 투저, 그 동물 호스트 주인에서 인간 주인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점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리서처 continue to investigate. 그러나 연구가들은 계속 조사해 봤는데 그러한 possibility that 어떤 가능성이냐면 it escaped from a laboratory. 그렇죠. 실험실에서 그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가능성을 조사를 했죠. The chance of figure out which, 그래서 figure out,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Which, 어디에서, 그 다음에 if, either, 만약에 있다면, of those theory, 그 이론들이 correct, 옳은가, 이런 그 chance, 이런 걸 알아보려는 그런 chance, 기회가 grow slim, slim이라는 것은 얕게 나왔다는 거죠. As time passes,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심이 이제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10월 13일 날 그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리빌 밝혔다는 거예요. 뭘? 새로운 노력이죠. 에포트. 어떤 노력이냐면 캐피탈라이즈 온 하면요, 뭐뭇을 투자하다, 이용하다라는 수거예요. 이용하다. 원래 캐피탈라이즈 하면 뭐 투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본이니까. 자, 어떤 걸 이용하려는 노력이었냐면 what time remains. 지금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과학적 어드바이저리, 어떤 자문단인 그룹인데 The origin of novel pathogen. 자, pathogen이란 말은 병원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novel, 신기한, 새로운, 이 새로운 병원균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자문 그룹이 있는데 그 약자가 이제 싸고라고 합니다. 싸고. 싸고는 이제 과학적 어드바이저리 그룹 오리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 병원균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뭐 과학적 자문단 그룹 싸고죠. 이것은 이제 어드바이저 그룹 오브 인터내셔널 엑스퍼트 전문가 그룹인데 스페셜티 어떤 전문 분야가 있는데 거기는 including epidemiology. 자, epidemiology네요. 원래 epidemic은 전염병의 확산, 유행병이란 뜻인데 여기에다가 로고스, 학문하고 합쳐져가지고 역학이 되겠죠. 역학, 역병학. 그래서 인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유행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epidemiology입니다. epidemiology. 자, epidemiology. 자, epidemiology.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서 왔죠? 그 빌알러지입니다. 빌알러지. 바이러스에서 왔다. 그래서 빌알러지 하면 이제 바이러스 학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놈이라고 하죠? 인간 유전자 지도.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유전체 학이라는 뜻으로 지노믹스라고 하네요. 지노믹스. 지노믹스. 게놈 프로젝트. 지노믹스. 그 다음에 이제 트로피컬 메디신. 열대 뭐, 열대 의학.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그러니까 열대 우림에서 나는 어떤 병원군을 연구하는 학문. 그 다음에 공중 보건. 그 다음에 애니멀 헬스. 건강. 동물 건강. 뭐, 요런 전문 분야로부터 전문가들이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 그룹은요, 그래서 피태스크 업무를 맡았다는 거죠. With 어떤 업무? Learning. 아는, 알아내는 거죠. What it can about SARS. SARS, 그 다음에 COVID virus 2. While streamlining the study of future emerging pathogen. 그러니까 emerge란 말은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미래에 새롭게 나오는 이런 병원균의 study, 그런 연구 같은 것을 이제 streamline 하는 것이죠. streamline란 말은 유선형 배 아시죠? 비행기나 배 앞이 그 공기를 저항을 감소하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효율화하다는 거예요. 효율화. 에너지 효율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래의 그 등장하는 이런 병원균의 연구를 좀 스트림라인 했다. 좀 효율화 하면서 이런 그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아는 업무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in hope of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냐면 더 quickly 빨리 understanding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 출처. 그래서 그 출처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transmission 전이죠. 전이. So 그래서 they can be contained.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contained, 봉쇄가 됐잖아요. contained, 막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빨리 이런 원인을 알면 이제 봉쇄도 안 하게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문단을 꾸렸다. 그렇지만 그 미션은 그 첫 번째 그 assignment, 그 첫 번째 assignment, 그 임무는 뭐였냐면 bring new life죠. 새로운 life를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To the 어디로? To the largely stalled investigation.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활기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문단을 꾸리니까 이 자문단에서 어떤 새로운 라이프, 활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To 어디에? Largely 주로 지금 인스톨 돼 있는 이런 조사죠. 지금 정체 상태 있잖아요. 스톨이란 말은 원래 가판대란 뜻이지만 동사로 쓰면 멈춰 있다 이런 뜻이니까 대체로 지금 멈춰 있는 이런 연구죠. 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지금 오리진, 기원에 대해서 이게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연구가. 중국이 협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런 연구단이 생기면서, 자문단이 생기면서 new life, 새로운 생명, 즉 활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investigation, 그 조사는요, that politician, 정치가, 그 다음에 세계 리더, 지도자들, 그 다음에 country,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대중들이 오랫동안 put pressure on, 압력을 가해 왔다는 거예요. 빨리 밝혀내라. 그래서 WHO가 to deliver, 그래서 발견한 것을 deliver, 발표해라. 이런 압박을 줬다는 거예요. 자, deliver 뜻이 상당히 많은 다어입니다. 뭘 이행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다, 뭐 출석, 아기를 낳아도 deliver예요. 구원시키다, 배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WHO가 이제 deliver해라. 그것을 밝혀라 이거죠. 밝혀라, 이행해라. 이런 압박을 이제 오랫동안 해온 것이죠. 자, 그것은 too late, 너무 늦었을 수도 있어요. Trying to reverse engineer a virus origin. 2 years. 자,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그 기원을 지금 into the pandemic. 그 pandemic 안으로 그 엔지니어들이 그런 reverse, 그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ry to reverse. 그 엔지니어들의 연구를 지금 거꾸로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cause, 그것이 야기했던 것은 It's like going back to the scene of crime 2 years later. 지금 2년 뒤에 어떤 그 범죄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발언이 됐다고 하는데 추측을 할 뿐인데 증거는 없죠. 그런데 이미 2년 동안 증거가 다 깨끗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이렇게 리버스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지금 마치 뭐가 같냐면 어떤 2년 전에 범죄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재 범죄 현장이 지금 스크럽 다 청소가 되었다는 거죠. 원래 스크럽이란 말은 이렇게 뭉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우는 거잖아요. 이게 다 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졌다는 거지 증거들이라고 이제 이 고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 사람은 교수네요. 글로벌 헬스 로우 앤 조지타운 대학의 어떤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서브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렇죠, 뉴머러스 아주 많은 WHO 어드바이서리 자문 그 위원의 역할을 했네요. 자, that doesn't mean, 자, 그것이 반드시 it is worth trying, 그렇게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when cases of what we know now, 자, 우리가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케이스, 이런 사건들은 처음에는 리포티드 near 우한 지역에서 지금 리포티드가 되었잖아요, 중국에서 2019년 말에. 그래서 이 군집, 이 클러스터, 군집들은 seem to be linked to, 뭐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냐면, 수산시장이었죠. Animal market.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파는 곳이었잖아요, 거기가. 자, 그렇지만, as time went on,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엑스퍼트, 전문가들은 묻기를, whether, 인지 아닌지 물었다는 거예요. The virus could have been, lab made. 그렇죠. could have been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것이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whether 썼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죠.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noted that 뭐라고 또한 주목했냐면 그것이 could have been circulating. circulate라는 것은 도는 거죠. 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undetected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well before its existence 그 존재감이 became public knowledge 그것이 이제 대중의 그런 알려진 지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 impacting people outside 우한, 이게 우한 지역의 바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감염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자들과 elected officials 선출직 공무원들이죠.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그 공무원들은 콜포 요구했다는 것이죠. Independent investigation, 독립적인 조사. 그 바이러스가 그 오리진, 기원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 공무원들은,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미중 간의 그런 무역 전쟁 가운데 지금 미국이 자꾸 중국의 핵심 뭐 반도체 산업도 막고 있고 차세대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잖아요. 앞서갔다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기원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잣대를 대고 기준을 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 China official, Chinese official, 중국 관료들은요, 그래서 이니셜 처음에는요, resisted those call, 그러한 요청을 거부했어요. 중국 우한의 뭐 실험실 뭐 사건이라든가 이런 혐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그렇지만 eventually 결국은 let in 허락했죠. WHO의 레드 이끌어가는 미션 이런 임무를 이제 2021년 1월 달에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팀들의 finding 발견한 것들은 published in March report 3월 달 보고서에서 이제 발간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inconclusive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포괄적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제 conclude 하면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결론이 없어요. 그죠? 보고서가 결론이 없고요. sparking 불을 질렀다는 거죠. widespread consternation 폭넓은 consternation 원래 consternation이라는 것은 놀라는 거예요. 경악. 폭넓은 경악을 sparking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니까 뭐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것이죠. 자, 14 countries, 14개 국가들인데, 거기에는 미국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릴리스, 발간을 한 거예요. A joint statement, 합동 성명서를 발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calling the report, 그 리포터가,
significantly delayed, 아주 그 중요하게, 심각하게 아주 delayed, 지연되었고요. Lack access to complete, 그렇게 완벽하고 original, 원래의 데이터 샘플에 접근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한 그 연구소죠. 우한 인스티튜트 오브 비랄러지, 아까 실험 연구 여기를 방문했는데 이 우한 연구소 관련 어떤 음모론이 있었다는 것인데, 완전 완벽한 어떤 데이터 이런 접근권이 좀 부족했다라고 그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WHO의 그 오피셜들, 관료들과 이제 리서처 연구가들은 나중에 말하기를 중국은 withhold, 자, withhold란 말은 with가 back이란 뜻이거든, back. 뒤를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지 않고 버텼다는 거죠. 데이터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From the investigator. 그러니까 조사관들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딱 잡고 이 위드가 백이야. 뒤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뒤를 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위드 홀드. 자, 그래서 올해 이제 2월 3일에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서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한 가운데 경비원들이 연구소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사진이 또한 연합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July, 7월 달에 그래서 중국은요, reject, 거부했어요. 이 WHO의 계획을, 어떤 계획? 두 번째 그 effort, 어떤 노력, 두 번째 어떤 노력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컴마 위치. 근데 그 노력은 would have include, 뭘 포함했냐면, further research, 추가적인 연구죠. 조사죠. into the possibility of a lab leak죠. 이게 실험실에서 leak, 누설, 누수가 된 가능성을 조사했다는 것인데, 자, 중국 관료들은요, 그래서 계속 deny, 거부했어요. 부인했어요. 뭐라고? 그러한 리크, 어커드, 그러한 리크가 발생했다는 거, 우리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We will not accept such an origin. 우리는 그러한 기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in some aspect, 어떤 면에서는 disregard,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 common sense, 그런 상식적인 것을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defy란 말은 법을 무시하다, 거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defy, science,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중국이 발끈한 거죠. 그래서 the vice minister 부시장, 중국의 National Health Commission, 그러니까 중국의 일종의 이제 그 건강 부서죠. 여기에 이제 부회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부장관이 되겠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리포터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건 과학을 무시하는 거죠. 뭐 상식을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싸고의 그 노력은, 이 위원회의 그런 그 자문단의 노력은 not include another mission, 또 다른 미션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To China, 중국에 대한. 라고 이제 이 마리아라는 분이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WHO의 emerging disease, 지금 등장하는 이런 질병 등, 그다음에 zoonosis, 인수 공통 합병 그런 인수병이죠.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고 사람의 병이 동물에게 옮기는 그런 그 유닛 단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요. 자, 이 그룹의 쫙, 이 그룹의 그 이름 뭐냐면 not to conduct field research. 필드 리서치니까 현장 연구를 수행하는 게 아니다. 그 대신에 레더, 그 대신에 리뷰, existing science, 현존하는 과학을 리뷰, 보고 다시 그 검토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거죠. WHO에게. 그리고 each member state, 그 멤버 상태에 대해서 what to do next, 다음에 뭘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리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it's not about blame,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It's not about pointing finger,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It's about being better prepared for next time, 다음에 더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벤 코브시는 계속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let's say another disease, 다른 질병을 한번 말해 보자. 내일 등장할 수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러니까 철저한 그 원인 규명을 해야 다음에 또 이렇게 등장했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그룹은요, can come together, 이제 함께 모여서 take, 취한다. Whatever information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든지 취해서, whatever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케이스 또는 클러스터, 그런 군집에서 발생했던 거, 또는 그런 케이스, 그런 확진 환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모여서 이제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준다는 거죠. 자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this thing 이런 것들은 need to happen right now. 지금 당장 발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조지타운대의 그 대학 교수 말하기를 a standing committee 이렇게 그 standing committee 상존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는 with the sole purpose 유일한 목적이죠. 뭐에? investigating new pathogen 이런 new 병원균을 조사하는 유일한 목적은 make it easier 쉽게 한다는 거죠. find the answer in the future 미래의 어떤 그 답을 알아내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the doubt 의심이 있죠. It will push the SARS-CoV-2 investigation forward 이런 바이러스를 계속 앞으로 미는 그런 의심이 있다. 이제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doubt 의심이. 자, WHO는 cannot compel. compel은 강요하다. 국가가 to give unfettered access to its researcher. 그 연구가들에게 unfettered란 말은 원래 속박하다 뜻인데 unfettered니까 속박함이 없는 거죠.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이런 자유로운 그런 access to 접근을 강요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WHO는 국가가 어떻게 그 연구가들에게 자유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요한단 말인가? 강요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It may be too late for 너무 늦었다. 이런 효과적인 협동이 늦었다는 거죠. 언제? When it comes to COVID-19. 그러니까 COVID-19 때가 됐을 때 이런 효과적인 cooperation 협동을 하기에는 너무 좀 늦었다. The same structural barrier 똑같은 구조적인 장벽이 in place 거기에 있었고 as far as China is concerned 중국이 concerned 관계되어 있는 한 그 조사는 끝난 것이다. The investigation is ov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원에 대해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의 그런 잣대를 대고 있네요. 이 기사가. 자, 오늘은 코로나 기원을 아직 찾고 있지 못하다는 헬스 기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